변호사님,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글쎄, 시골에 갔는데 할머니 댁 앞에 딸기가 열려있는 거죠. 빨갛게 익은 딸기를 톡 따서 바로 입에 넣었더니 그 순간 딸기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서 꿀이 되었겠죠? 와, 정말 맛있었겠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익은 걸 찾아서 따먹고 다음날 익은 걸 찾아서 또 따먹고 매일 꿀맛이었어요. 와, 이거는 생각만 해도요 먹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서 자라고 있는 딸기를 매일 따먹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유한양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딸기는 딸기 농장이나 마트에서만 봤을 테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전도사님의 엄마 아빠 얘기만 들어도요. 집에 가다가 쑥 봐서 딸기도 따먹고 친구네 가는 길에 사과를 따서 쑥 가져가고 심심하면 밖에 나가서 살구도 따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와, 정말 옛날 사람들 너무 부럽네요. 그쵸. 예수님도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나시던데요. 정말요? 무화과도 진짜 맛있는데 길을 가다가 무화과를 쓱. 예수님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예수님께서 과연 무화과를 따서 맛있게 드셨을지 한번 보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예수님께서는 삶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마음 아픈 일을 겪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소리치셨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라는 곳에서 주무셨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데 감히 성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야? 하고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다가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를 보셨죠. 보통 무화과나무는 몇 년 되지 않거나 크기가 작아도 수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보신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다고 했으니 아마도 몇 년 이상은 자랐던 것 같고 그렇다면 열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이런 기대를 하면서 나무를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성한 잎이 무색할 만큼 그 나무에는 단 한 개의 열매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실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제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제자들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아니, 예수님, 어찌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입니까?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배가 고픈데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으니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꾸거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엉뚱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만난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있다면 당연히 열매가 있었어야 하는데 나무는 엉뚱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쩐지 닮아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갑자기 화를 내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화과 나무 좀 봐. 왜 저렇게 됐지?
예수님은 식물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이거 정말 엉뚱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어렵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겨우 하신 일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 보여주신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열매 맺는 삶이 아닌 잎사귀만 무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매가 없다면 어떨까요?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가 있는지,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읽는 일들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전도사님, 저는 어때요? 응? 유한영? 유한영이 어떻긴요? 머리도 단장하고 옷도 예쁘고 동글동글 귀여워.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저에게도 열매가 열렸을까요?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호, 그거 참 좋은 질문인데요. 열매를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해요. 그거야 늘상 하는 일이잖아요. 와우,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요, 자기 전에 쭉 하루를 돌아보는 일도 해야 하죠. 하루를 돌아보는 일요? 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또 기도한 대로 살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쓰는 것 같네요. 아, 그쵸. 만약에 말씀을 지키면서 하루를 잘 보냈다면 오늘 하루 열매가 쏙 하고 자라났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요? 오호, 그러면요, 다시 기도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열매가 쏙 하고 자라나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열매를 맺는 일인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전도사님, 이번 한 주 동안은 말씀일기를 써봐야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와, 말씀일기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요. 한 주 동안 유한양의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릴지 기대돼요. 하이바이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매일 풍성한 열매가 열리길 기대하면서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